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저 기본 사항 14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유형 중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배포 유형 중에서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한 유형입니다. 결합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하이브리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간의 두 환경 간의 데이터와 앱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민감한 정보들이 있죠. 이 정보가 퍼블릭에 둘지 클라우드에 줄지 가장 적합한 위치에서 실행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가장 적합한 위치는 하이브리드. 왜 이게 필요하게 됐냐고 하면은 조직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규정 및 데이터 주권 요구 사항이 있죠. 이런 걸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준수를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썼는데 그럼 요 내용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뭔가 민감 정보라든가 뭐 아니면은 비밀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내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면은 우리가 기존 온프레미스에 기술 투자를 해놨잖아요. 데이터센터도 만들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기술적 뭐 서버를 성능을 높인다든지 뭐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높인 최적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기술 투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센터랑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하는 곳이랑 가깝다 그러면은 짧은 대기 시간 문제도 또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센터랑 그 외국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대기 시간이 되게 길수 있죠. 이럴 때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그 서비스를 하려는 그 지역의 CDN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서비스를 내주면은 짧은 대기 시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필요한 기업에서는 이제 되게 유용한 거죠. 둘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엣지 워커로드가 포함되도록 이제 하이브리드가 진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엣지 같은 경우에서는 IoT 같은 경우에 실시간 그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시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이제 모두 보내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엣지 캠프탄에서 이제 해결하고 뭐 저장하고 처리하고 이걸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쪽 퍼블릭 클라우드에 옮기고 뭐 이런 어떤 방식을 취하기도 하거든요. 엣지 워커로드에서 하이브리드를 쓰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좋죠. 가장 유연하죠. 두개 다를 쓰니까요. 그래서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쓴다 그러면은 스케일 하기가 뭐 데이터 센터만 갖추고 있을 때부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막 늘어날 때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두 가지 다를 갖고 있으니까 더 많은 배포 옵션을 가지게 된 거고요.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설정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실행할지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이젠 위에 설명 다 드려서 이 문장이 되게 쉽게 느껴지시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징으로 제어를 이제 더 강하게 할수 있게 된 거죠. 두개 다를 쓰니까 퍼블릭, 프라이빗까지 했으니까 프라이빗에서 제어를 더 많이 할수 있게 됐고 준수 이런 것도 할수 있게 됐고 유연성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렸고 또 비열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용이성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에서 퍼블릭으로 바로 가면은 그뭐 자칫 잘못하면은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도 없고 발생한 애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밤을 새워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퍼블릭에 가기 전에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이렇게 서로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점진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퍼블릭 쪽으로 옮기면은 아무래도 마이그레이션 하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험 주로 출제되는 부분은 결합 가장 적합한 위치, 가장 유연 이 정도에서 암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최종 정리 시간에서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